안녕하세요. 호라TV의 제임스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 얘가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일찍 오고 이건 도대체 뭐야? 나 아직 머리도 못 하고 나 아직도 잠 옷 입었어. 그동안 잘 지냈어요?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. 아, 잘 지냈는데 이 꼬라지를 보면 당연히 못 지냈지. 잘 지냈어. 그동안 영상을 너무 날로 먹길래 제가 오늘 왔어요. 날로 안 먹었어. 너가 편집을 그렇게 한 거야. 원본 깔까요? 미안하다. 어떡하지? 미안해. 오늘은 특별한 거 없고 형이 입고 싶은 옷을 골라 입으면 되는 거예요. 골라서 내가 입는다? 고른 거 입는 거예요 오늘. 형이 고른 거를 형이 입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무슨 영상에 나와? 야, 안 그래도 지금 포르쉐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망언해가지고 지금 구독자 수 팍팍 줄고 있는데 이상. 가시죠. 가자. 진짜? 라. 레알? 라. 아니 진짜로. 이거 진짜 좀 불안한데. 나야 뭐 바지는 항상 똑같은 바지니까. 검은 바지밖에 없네. 너 진짜 검은 바지가 없어 진짜. 아 너가 준 베레 샀지? 이거 잘 입어. 그다음에 나 뭐 이거 모자?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이빛 영상 꼭 넣어줘. 너 솔직히 나 옷 진짜 안 사는 거 알지? 똑같은 거만 입는 거. 옷을 누가 산 줄 알아? 이피디랑 와이프 나 선물 줄 때만 받는 거를 난 입어. 그래서 이거 이피디가 내 생일 선물 사준 거였나 이게? 이게 뭐지? 고마워 이피디 잘 입고 사채, 있어. 사채 쓰셨나 봐요? 사채. 배사채. 배 씨가 운영한 사채. 이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렇게 머리띠? 머리띠 하자. 귀걸이 근데 귀걸이는 잠깐만. 목걸이를 할까 목걸이. 근데 이런 게 영상하면 뭐 재밌는 게 나올까? 핑크색? 네. 핑크하자 핑크. 하얀 것만 있어서 이걸로 포인트 이렇게 주려고요. 예쁠 것 같죠? 이렇게 골라왔는데 뻔하네. 또 둘이 짜고. 아니야. 우선 보여줘. 형 뭐 골라왔어요 형은? 이거는 이피디가 선물 사준 티셔츠. 계속 강조하고 있어. 근데 내가 늘 입는 이건 제 유니폼이라고 하거든요? 우리 와이프가? 저는 검은색 바지밖에 안 입어요. 잘 알고. 이거는 외삼촌이 10년 전에 사준 모자. 되게 넘쳐가지고 오랫동안 못 쓰다가 지코가 쓰고 나서부터 나는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나오는 시원한 거 입으면 내가 안 받아. 아,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거. 오늘 날씨에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고. 그래서 이거 엄청 또 샤랄라한 치마 머리띠랑 팔찌랑 색깔 좀 포인트 줘서 핑크색 가방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? 이런 느낌? 40살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야? 죽을래? 아직 40살 아니거든. 형이 뭐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틀렸어요. 자 오늘은 이거를 할 거예요. 남친 행동. 잘 어울려. 골라서 입으면 돼요. 근데 형이 잘 골라야죠.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?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? 구독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, 구독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. 아, 네가 하면 되잖아. 너도 같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너 되게 궁금해, 너 누군지. 우리 이피디도 한번 출연을 시키긴 해야 돼. 자, 그러면 한번 골라볼까요? 근데 진짜 다 자기 옷 고르면 어떡해? 주작하면, 이거 주작하면 안 돼. 하나, 둘, 셋. 딴. 하나, 둘, 셋. 딴. 아, 이거 잘 고른 것 같은데, 이거 아무래도. 자, 하나, 둘, 셋. 짠. 하나, 둘, 셋. 짠. 오케이. 후회 없어요? 후회 없어. 오케이, 그러면은 현준 누나가 저 방에다가 골룸 세팅해주세요. 너 상상, 내 생각할 때 잘 골랐을 것 같은데? 너 망한 것 같은데? 이게 진짜 주작 같아. 그러니까. 진짜? 들어가서. 그리고 입국장에 나와야죠. 진짜?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? 아, 나 왜 이렇게 해? 너 남편이 이렇게 하겠다고? 그 영상에 나가는 거 잘 생각해 봐, 준비야. 뭐 좀 발라줄까? 모델 같은 건데 잘 어울리네. 나보다 예쁜데? 나는 못하네. 던지지 마. 주작이지 이거. 여기 잘 이렇게 딱 형 고른 거예요. 몸은 보여줘 진짜. 이러고 있어도 가는 거야? 평생 같이 이렇게 위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선약을 했잖아. 서로가 서로한테 맞춰가는 과정에 서운한 일도 있을 거고 상처를 주게 되는 실수로 잦을 수도 있고 그
우리가 지금 예상 못한 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서로 행복하게 재밌게 살자고. 그리고 늘 너무 행복해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줄게요. 약간 포인트지, 포인트. 그럼 너무 산발이니까 이걸로 깔끔하게 딱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름에 요즘에 그만 맞죠? 어깨 나오는 그만 내려 판도라 팔찌를 이렇게 핑크색 이거랑 맞춰서 끼고 가방 이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아니 뭐 얼굴이야? 이거 왜 하는 거야 진짜 이걸 도대체 왜 이거 누가 기획한 거야? 아 호라티비 탈퇴하는데 자 런웨이로 가시죠 롬맨 여기 사자 치마 안 고르는 게 어디예요? 치마를 고르다 안 고르면 치욕스럽잖아 아 그냥 하지 마 나 진짜 하기 싫어 약간 그런 게 회사의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보면 뭘로 생각할까 빨리 빨리 하시죠 아 진짜 싫다 음악 깔아줘 마음에 들어요? 어 아주 만족스러워 일단 구독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. 이필이 내가 이제 영상을 날로 안 찍을 테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. 아니 약간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막상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잘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잘하네. 아무튼 우리 지난번에 컵라면 먹었다고 지금 우리 맞지? 우리가 아니야. 내가 먹었어.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갑자기? 어, 갑자기? 그 옷을 입고 했었어야지 구독과 좋아요를 싫어 못해 절대 못해 야 그 옷을 입고 얘네들은 뭐 재밌는 콘텐츠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막 불쾌스러운 콘텐츠를 찍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치마 고를 때는 바지 골라 이거 너무